공무원, 경찰, 소방, 수능, 그죠? 모든 영문법, 문법의 신, 그죠? 어찌 보면 조동사 이야기, 어찌 보면, 그죠? 뭐, 아닌 것 한, 여러 가지 뭐, 섞여 있는, 그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 should라는 동사와 이 대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건 가정법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고, 시제일치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또 뭐다? 그렇죠. 조동사와 관련해서 세 파트가 연관되어 있는데, 그죠? 아, 지금 제가 정리해준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신에. 왜냐면 얘가 시면 정말 잘 나와요. 그죠? 또 잘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헷갈린다, 그죠? 아,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해드린 것을 꼭 끝내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거 뭐죠? 뭐뭐 할 시간이다. 이것은 대략 뭐뭐 할 시간이다. 얘는 뭐다? 바로 뭐뭐 할 시간이다, 그죠? 요거 뭐 썼다? 대절을 사용한 거죠, 그죠? 대절 썼는데, 이때 얘네들이 뭐, 그죠? 가정, 얘기는 뭐다? 여기 사실은 가정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딱 정리해드린 것만 해봅시다. 이제 된다? 아, 요때 대절을 쓰는데, 뭐 쓴다? 수두 다하기 동사 원형을 쓰는지, 내가 수두를 빼버리면 뭐다?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거. 얘가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부정사 형식으로 쓰는 거 쓰는 거 뭐, 과거 동사 형식으로 쓴다는 거. 얘가. 그죠? 보세요. 이렇게 된다. 시간이다. 대세 가능합니다. 대세는. 그녀가 거기 갈 시간이다. 슈드를 생각하면 고우를 한 동사원형 쓰는 게 아니라 과거로 went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니면 for her to go 이런 식으로 부정사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여기서 이걸 하냐 하면 중요하다고 하냐면 자 보세요. 두 번째 거. 이성 판단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거냐면 일단 그죠? 이렇게 여러분 좀 외웁시다. VIP 중요한 사람 뭐랍니까? VIP라죠. VIP. 그다? 나라, VIP의 나라, VIP가 다 되는 그런 나라다, 그죠? 자,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좀 외웁시다. VIP 나라. V는 뭐다? 바이사 핵심적인, 인프라티브 절대적인, 임포턴트죠, 그죠? 중요한, 언니부터는 안 중요한, 그죠?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음, P, 프로퍼, 적절한, 임프로퍼는 부적절한. 내 나라는 뭐다? Nature, 자연스러운, necessary, 필요한, 필요한, 그죠? Rational, 합리적인, right, order, 요런 단어. 요런 식, 어떤 단어인지 알겠죠, 그죠? 요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뭐 한다? 대절에 should 하기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을 쓰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다, nature, 맞죠? 당연히. She should say so, 혹은 say so라고 요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아, 아까, 그쵸, 아까, 뭐랬습니까? 내가 1번 할 때 뭐랬습니까? 요때는 should를 생각하면 과거동사 쓴다 했죠. 이렇게 과거동사.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지금은 그렇죠. 어떻게 됐다? 그렇죠. 동사 원형을 쓰다. 그러고 때문에 그죠? 그 다음 그걸 세 번째 그죠? 감정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형용사 그죠? 이상한, 신기한, 놀란, 동정의 그죠? 이런 단어를 쓰면 한다. should하기 동사 원형을 쓰라. 놀랍다. 네가 그렇게 말하다니,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차이점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자, 정말, 시험에,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오는 건 4번이죠, 그죠? 주장, 요구, 그죠? 주요 명제 동사를 사용하면은, 그죠? 주요 명사 동사를 사용하면은, 그죠? 뭐 쓴다? 수다기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을 쓰라, 그죠? 무슨 동사 하겠습니까? 그죠? 주장, 명령, 그죠? 요구, 이런 단어들, 이런 있죠. ask, 그죠? 묻다도 지금 요구하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써야 되는 경우는 뭐가 된다? 당연히죠. 당연히가 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말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히가 뭐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뭐가 되는 경우 여기에 그죠 주어를 쓰고 시제에 맞는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뭐가 된다? 당위가 아니라 얘는 뭐다? 사실이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보세요. 그 의사는 주장한다. 의사는 주장한다. 환자는 뭐 한다? 술을 끊어야 한다죠. 이거 뭐다? should stop을 쓰고 이거 대신에 뭐다? stop을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의사는 주장했다. 그 환자는 죽었다. 그 환자가 죽은 건 당연히 죽으라가 아니고 그런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뭐한다? 주장한 건 과거. 그 전에 죽었으니까 과거가 이렇게 시제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이게 될 때, 그죠? 이때, 그죠? 요, 이때죠? 그죠? 이때, 그죠? 이때, should는 뭐가 된다? 아, 요 자체가 시제에 상관이 없구나. 요 규칙대로 가는구나. 그죠? 그런데
요 수정 명동사 여기만 시제가 적용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문제를 붙여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important 뭐다? 아, 위성 판단 형용사 중요하다. 그죠? 그녀가 만다 배우는 거,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죠? 응. should learn 썼으니까 맞네. 그죠? 그 선생님은 명령했다. 학생들이 뭐라고? 미팅에 늦지 말라고. 그죠? 그럼 늦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건 뭐다? 당이죠. 그럼 뭐 써야 된다? should not be를 써야 된다. 근데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should를 생략할 수 있다. 그죠? 맞죠? 그럼 뭐 한다? not be라고 써야지. be not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변한 게 놓으시고요. 자꾸 be not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그가 뭐 한다? 그 문제를? 그죠? 자, 그 문제를 뭐 한다? 풀어야 된다고. 그죠? 풀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다? should solve나 solve를 써야 된다. 그죠? should solve나, 그죠? 뭐 써야 된다? 생각하면 그냥 solve. 그녀는, 그죠? 자, 요, 무슨 나왔습니다. ask가 나왔습니다. 그죠? ask가, 그죠? 요, ask는 뜻이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그죠? ask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그죠? ask가 나오면, 하나가 뭐다? 하나가? 그죠? 요청하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뭐인 경우에는? 뭐인 경우에는? 그죠? 묻다가 되는 경우에는 뭐 하는가? if나 음사가 나오죠. 그죠? 예. if절이나 의무사절이로 요구하다가는 뭐다? that절이 나오거나 to부정사가 나옵니다. 그죠? that절이나 to부정사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죠? 요 that절에 그죠? 뭐가 되는? 요구하다가 되는 경우는 뭐다? should다이기 뭐가 된다? 동사원형이나 동사원형을 쓰는 거. 얘네들은 뭐다? 시제에 맞게 사용하는 거겠죠. 그죠? 지금 보시면 요거 가지고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ask가 나오고 명대절이 나왔죠. 그럼 뭐다? 동사원형 should clean을 쓰거나 그죠? 아니면 동사원형으로 clean을 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구하다고 해야 되니까 묻다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if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시제에 맞추는 거죠. 그녀는 나한테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 방을 치웠는지 안 치웠나 cleaned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6번 It's about time. 그죠? 대략 뭐뭐뭐 할 시간이다. 그죠? 그녀가 말 시간이다. 그 책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Returned가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써야 된다? 그렇죠? Should return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놀랍다. 그죠? 뭔 동사? 아, 무슨 용사? 감정 용사. 그리고 뭐 쓴다? Should 쓰는 거죠. Should. 그죠? 감정 용사. 무슨 말이냐? 요렇게 좀 시험이 나오는 걸 같이 보여줬으니까 특히 그죠? It that should 그죠? That should 줄 그죠? 그죠? 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 가지고 하시면 이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놓고 가장 여러분한테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파트니까 꼭 정리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